기업의 첫째는 천국 하나님 나라요. 둘째는 영화요.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화요. 새 몸을 입는 거요. 셋째는 상을 얻는 것이요. 상급이요. 넷째는 복락입니다. 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우리에게 상속시켜주는 모든 하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요. 하나씩 간단히 우리 좀 검토해 봅시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런 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고 또 깊이 배울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구나. 내가 예수 믿고 얻은 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기만 하면 내 속에서 세상 사람이 모르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좋으니까 남에게 전하게 되죠.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뭐라고 그랬죠? 천국, 하나님 나라. 예. 여러분, 세상 나라는 타락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저주받았습니다. 세상 나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로 인해서 잘못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만드신 시나리오예요. 아무도 이 시나리오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심판으로 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나라예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종국적인 어떤 목적도 아니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렇게 오래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셨어요. 온 땅에 악이 가득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두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탄이 너무 크게 달해가지고 나중에는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한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여전히 타락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죄를 범하는 인간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한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도 현실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오늘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큰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면 세상을 좋게 보는 눈을 가지고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당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은 별로 그것이 큰 것으로 나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밝은 쪽만 보고 좋은 쪽만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살기 좋고 점점 더 평안해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조금만 우리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늘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악합니까? 강남에만 살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악하고 믿을 수 없는 비참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기가 계획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계획을 추진해 내려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수 있는 혈통의 길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 도처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